맞아. 헤딩을 드디어 걷어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일단 립밤장 먼저 발라놓고 오늘 날씨도 풀린 김에 테라스 있는 좀 예쁜 카페도 가고 벚꽃도 좀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외출하기 전에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스킨케어를 안 해가지고 일단 얼굴에 패드 살짝만 올려놓고 아 제가 얼마 전에 퍼스널 콜라 했을 때 봄웜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봄웜 메이크업 해달라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봄 햇살을 한껏 머금은 좀 화사하고 생기있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랄 덕후들 아주 취향 저격하는 그런 인간 튤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은 말이죠 바로 페리페라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성덕일 수가 없어. 저 진짜 페리페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위에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나 너무 떨려 지금. 일단 얼굴 한번 싹 닦아주고 선크림 꼼꼼하게 발라주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항상 요 하리보 거울 무늬가 많거든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막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베이스는 쿠션 써줄 건데 봄웜 하면 또 맑고 좀 퓨어한 피부 표현이잖아요. 진짜 이거는 평소에 쓰던 거거든요. 이거 광고 제품 아니고요. 퓨어 컬러로 써줄게요. 깨끗한 느낌.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하고 연남동에 브런치 가게가 제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벚꽃도 좀 구경하고 할 겁니다. 날씨가 너무 설레요, 요즘에. 그리고 파우더 처리하기 전에 쉐딩 스틱으로 윤곽 살짝 잡아주고 오늘은 날렵하기보다 살짝 동그랗게 입술 밑에도 이렇게. 아니 진짜 이런 날씨에 한강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저 얼마 전에 차 타고 지나가다가 사람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해주고 파우더로 살짝만 눌러줄게요. 어머 이것도 파우더 진짜 의도한 거 아니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쉐딩 처리를 해줄게요. 콧대 부분도 살짝만 또 잡아주고 그리고 살짝 브라운기 도는 컬러로 브로우를 잡아줄게요. 눈썹결 따라서 틈만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애교살 라인 살짝 그어주고 그리고 이 스틱 컨실러로 눈 앞머리부터 애교살을 전체적으로 좀 밝혀줄게요. 진짜 깨끗하고 맑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짠! 페리페라의 신상 컬렉션인 튤립올로지 컬렉션 제품들입니다. 매트 스틱 팔레트 치쿠 구성으로 나왔고요. 컬러들이 진짜 하나같이 튤립이 내린 듯한 햇살 차르륵한 그런 화사한 봄 컬러들이에요. 코랄 덕후들 진짜 기절할 만하다. 영롱. 특히 진짜 제가 페리페라 립 제품들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오버립 할 때 진짜 찰떡 콩떡인 잉크무드 매트 스틱 제품도 이렇게 핑크 코랄 계열로 출시가 되었어요. 오버립 처돌이 진짜 미쳐돌아. 아이 메이크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5호. 형님 저 녀석 튤립 만질까요? 아예 제가 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시리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느꼈지만 작명 담당자분 누구신지 이 컬러는 형님 전에서 튤립 만들까요? 그거입니다. 이 팔레트는 핑크 코랄 컬러 구성으로 총 8색이 담겨 있어서 팔레트 하나로 데일리부터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가능한 색조합인데요. 봄 내내 뽐뽑을 수 있는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은 데일리 팔레트입니다. 컬러들이 다 쓰기 너무 좋은 컬러들밖에 없어. 우선 베이스로 2번 컬러 깔아줄게요. 진짜 베이스로 깔기 좋은 깨끗한 새거 컬러예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컬러 자체가 따뜻해. 언더도 자연스럽게 살짝 컬러만 입혀주고 4번 컬러로 조금 더 핑크핑크한 음영감 넣어줄게요. 봄이야 봄이야. 텁텁하지 않으면서도 맑게 올라오고 좀 블러리한 그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튤립이 그려져 있는 6번 컬러로 조금 더 분홍분홍한 한 스푼 더 넣어줄게요. 이 컬러로 삼각존도 살짝 채워줄게요. 자연스럽게 음영 넣기 딱 좋은 컬러. 그리고 8번 컬러로 자연스러운 라인이랑 그리고 손등에 좀 던 다음에 삼각존 라인 살짝만 더 채워줄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3번 컬러 바른 다음에 손등에 살짝 덜어가지고 앞부분이랑 이어지게. 그리고
그리고 5번 컬러로 눈두덩이 글리터 살짝 넣어줄게. 코랄 핑크하면서 화사한 색 조합이죠? 이렇게 해주고 뷰러 살짝 찝고 마스카라는 원래 두 겹 바르는데 오늘은 한 겹만 발라줄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예쁠 것 같아서. 그리고 치크 발라줄 건데 볼에 생기를 더해줄 좀 화사하고 따뜻한 컬러들이에요. 먼저 18호 수줍게 인사이 컬러로 베이스 좀 깔아주고 볼 중앙 부분에 진짜 완전 코랄코랄한 베이스. 입장등에도 살짝만 올려줄게요. 그리고 요 19호 튤립파티의 컬러로 그라데이션 넣어서 포인트를 살짝 더 넣어주겠습니다. 블러셔는 잘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진하게 바르는 편인데 여기 세범 파우더가 함유돼 있어가지고 땀이랑 피지를 조금 잡아줘서 그래서 본연의 컬러 그대로 좀 은은하게 유지가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립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 봄을 좀 한껏 따면 소프트하면서 라이블리한 핑크 코랄 컬러거든요? 14호는 코랄기가 좀 많이 섞인 상큼하고 발랄한 컬러고 15호는 핑크기가 조금 더 도드라져서 러블리한 컬러예요. 립은 진짜 무조건 오버립으로 바르는데 이런 제형이 짱이야. 전 이 두 제품 섞어서 발라줄 건데 우선 이 14호 코랄 주거 컬러 그냥 이렇게 라인 따라 발라주고 진짜 이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입술 라인을 이렇게 퍼뜨려서 스머징을 해줍니다. 입술 선 부분에 살짝 그라데이션 되는 게 좋아가지고 살 좀 죽이면서 스머징을 해주는 편이에요. 가볍고 부드럽게 녹아들어가지고 완전 스머징 잘 되는 그런 제형입니다. 그리고 15호 상출립 특 안쪽이랑 입꼬리 부분에 살짝 더 발라줄게요. 톡톡 눌러서 입꼬리 부분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얼른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트 원피스에 볼레로 가디건 이렇게 입었고요. 머리는 이렇게 까치머리로 묶었습니다.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아니 여러분 제가 뭔가 허전해가지고 뭐지? 하고 봤는데 하이라이터를 안 했네요. 하이라이터도 코랄빛으로 이렇게 오늘 인간 튤립 메이크업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진짜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라서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실 얼른 나가고 싶거든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4월 한 달간 할인 프로모션 진행한다고 하니까 만감부 해주시고요. 진짜 봄 내내 너무너무 잘 쓸 컬러들이에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